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.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.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,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자,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. 연구원님, 뭐 어차피 FOMC 회의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말씀하실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뉴스를 한번 쭉 보면은 일단 경기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너무 기대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워워워 이런 분위기로 갈 건데 다른 정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, 통화 정책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우리는 그 FOMC 회의에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들을 봐야 될지 요걸 좀 중점적으로 알려주세요. 네, 예. 일단은 뭐 FOMC에서 사실 좀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추가적인 대책, 뭐 정책들이 좀 발표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정책보다는 이제 현 정책적인 이제 기조를 좀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겠다 정도 이제 흐름이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좀 경기에 대해서 V자 회복 전망이 좀 높아지면서 맞아요. 좀 일부 지표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좀 증시도 좀 종목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제 결국 FOMC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되고 있고요.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일드커브 캡 설정이나 이제 뭐 연준의 이제 유동성 지속 여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좀 봐야 할 좀 이슈로는 이제 양적 완화 측면인데요. 일단 무제한 양적 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무제한을 여기서 이제 제외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일단 만약에 뭐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좀 변화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연준의 좀 스탠스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. 또한 이거 외에도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은 이제 경제 전망 관련해서도 자료가 나오는데요. 만약에 이제 경제 전망에서 아마 제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 사실상 뭐냐 시장 예상에 조금 그냥 뭐 근접한 수준 마이너스 한 자리 정도의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한 자리 정도 네, 뭐 그런 뭐 시장에서 좀 형성되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전망이 나온다라면 사실상 시장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렇지만 이제 점도표에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나타난다라면 연준의 이런 뭐 완화적인 스탠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우려 등이 좀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 등이 좀 생기면서 조금 장의 좀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점도표 한동안 굉장히 안 봤거든요. 근데 이거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지. 네네. 정책은 이것저것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딱 맞춰놓고 이거 못 올라가게 우리가 딱 막아줄게. 네. 예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.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정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근데 그런 점에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근데 안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. 그리고 네, 다만 예.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또 미국 연준의 좀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풀 수 있는 그리고 거기와 준하는 정책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아무래도 조심스럽죠. 예, 그런 점에서의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떻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지 예전에는 실수도 많이 했는데 인터뷰에도 실수 잘 안 해가지고 예, 시장의 변동성의 변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. 내일 아침에 꼭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점도표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들 정리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. 내일은요. 자, 시장 마감 결과 나왔네요.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종목별로도 마무리가 됐고요. 역시 강한 종목은 강하게 마무리가 됐어요. 뭐 밀리는 거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코스피는요.